제가 운동 후에 운동을 하고 이거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운동하시라고 같이 운동하시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영법과 다르게 세 가지 영법 뭐예요? 접영, 평영, 자유영. 접평자와 다르게 배영은 누워서 하는 영법이죠. 자, 접영, 평영, 자유영은 바닥을 보고 있으면 배영만 누워있죠. 누워서 천장을 보는 영법이에요. 근데 배영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아까 그 영원 꼬부기님, 그냥 꼬부기님이라고 할게요. 이 눕는다는 게 어떤 공포심을 조성을 하냐면 일단 물을 접영, 평영,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 시야대로 가고 있잖아요. 물에 떴을 때 보이잖아. 특히 수영장은 물도 깨끗하고 바닥이 보이는데 배영은 내가 어떻게 될수 없다는 그런 공포심이 있어요. 제가 번지 점프에 좀 비유를 하면은 제가 뛸때 뒤로 뛴다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많이 해보셨냐고 저한테 물어봤댔잖아요. 잠깐만요. 너무 더워. 그러니까 뒤로 눕는다는 그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떠요. 그러니까 아는 분은 뜨지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안뜰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뒤로 누웠을 때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앞으로 들어갔을 때는 코에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뒤로 누웠을 때는 잘못하면 코에 물, 그럼 되게 맵거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눕지를 못하고요. 이게 물이면은, 여기가 물이 있으면은. 눕지를 못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려는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허리가 꺾이는 거지. 이렇게 오히려 배영을 잘 하시려면요. 배꼽을 오히려 이렇게 내미셔야 돼요. 배꼽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 뭐줄 같은 걸로 배꼽이 묶여있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하셔야 누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부정한 거야. 왜냐면 머리를 넣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배영하시는 분들이 이걸 되게, 눕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교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도 아는 강사님은 아는데 대부분 잘 몰라요. 데크 있잖아요. 데크에다가 이렇게 뒤꿈치를 거는 거예요. 뒤꿈치. 뒤꿈치를 딱 데크에 걸고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떠요. 이거는 기립근이 좀 약하신 분들도 떠요. 부력 때문에. 힘 빼시고 이렇게
촬영하고 이렇게 데크에다가 발을 올리시면은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런 연습을 몇번 하시고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킥판을 들고 한번 킥판 이렇게 잡고 만세가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잡고 앞으로 잡을 때는 킥판 모양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꺾인 부분이 턱에 오게 이렇게 볼록한 부분 말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 이렇게 해서 눕고 발 올리는 이걸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신 뒤에 뜨는 거 일단 이 경추와 척추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활시처럼 이렇게 되셔야지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배영 진짜 어려워요. 이 긴장 푸는 연습 발차기 하기 전에 이거 배영 뜨는 연습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배영 슈퍼맨이라고 이렇게 슈퍼맨을 누워서 가는 동작 있거든요. 만세하는 거. 그거를 좀 연습을 해보세요. 네, 꼬부기님이 나가신 것 같아서 이 다음에 발차기를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배영 정말 시작하시는 분들, 배영이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걸 해보셔야 할 거예요. 왜냐면 진짜 배영 킥이 아까처럼 이렇게 발이 가라앉은 채로 발차기를 하시면 배영을 절대 잘하실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누워서 간다면 저항을 여기만 받는데 이렇게 가면 저항을 여기 다 받기 때문에 저항 때문에 배영을 못해요. 배영이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배영을 쉽다고 생각하시는 거 뭐라고요? 초짜. 숨을 마음대로 쉴수 있으니까 머리만 동동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배영을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배영이 어려워요. 배영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 배영 배우신다는 꼬부기님은 그렇게 좀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일단 아무 거리낌 없이 누울 수 있어야 돼요, 물에서. 그리고 코에 물 들어가는 거는 코에 바람 빼는 연습도 이거 원래 배영할 때 배우셔야 되는 게 아니라 자유형 발차기 하시기 전에 있죠. 그때 이미 물속에선 자연스럽게 코로 바람 빼는 이거를 강사님들이 연습을 안 시키니까 배영에 맞닥뜨리면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코에 물 들어가면 난리 나고 진짜 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수영 배우시는 분들은 물에 내려가면서부터 숨을 참지 마시고 무조건 내쉬는 거 연습을 하세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서 잠깐 참았다가 내쉬는 거 잘하시는 분들은 되는데 저는 처음 수영 배우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물속에 내려감과 동시에 코로 내쉬고 나왔을 때 입과 코로 들이마시고 그래야지 많은 공기를 단시간에 마시니까 그리고 또 내려가서 내쉬고 근데 올라왔을 때 바로 들이마시면 물 먹기 때문에 약간 날숨을 쉬시고 들숨은 짧게 날숨은 길게 이게 되시면은 배영할 때 누워도 문제가 없는데 호흡이 일단 안 돼. 물론 경직이 돼서 호흡이 더안될 수도 있어요. 배영을 하실 때는 그런 이 부분을 먼저 좀그 일단 여기까지만 하셔도 아까 꼬부기님 성공이에요. 긴장 안 하고 누울 수만 있어도 배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배영에 대해서 이 다음에 이제 배영 킥을 어떻게 업킥을 어떻게 차는지 그다음에 롤링부터 물잡기 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일단 꼬부기님한테 맞춰서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배영 잘하는 사람은 진짜 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접영자유형의 목숨을 걸기 때문에 배영을 잘하면 진짜 멋있죠. 네. 그리고 배영 선수들도 자유형이 더 빨라요. 저번에 카톡방에 그런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자유형 경기 때 배영하셨다는 분인데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요. 원래 배영 선수들도 자유형이 더 빠르고 평영 선수들도 자유형이 더 빨라요.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 후에 수영 설명을 드린 이유는 같이 운동하자 이런 차원이에요. 뭐, 저도 오늘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도 좀 아파. 어제도 그랬는데 자꾸 이 패턴 다시 원래대로 돌려. 좀, 아직은 좀, 네, 피곤한 것 같아요. 영상 멈췄네요. 어쨌든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달리기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철봉 좀 하고, 수영 질문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따라봐. 다리 운동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엄청 많이 뛰거나 하지도 않아요. 가자.